쪽팔린다! 윤석열은 퇴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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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만 한번 계속 외쳤는데 기꺼이 쏠릴 수 없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! 행정거래 중과주장 김건희를 기쁘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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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검하라 턱검! 발음이 특검인데 턱검! 턱검하라 턱검! 턱검하라 턱검! 아 진짜 그 뭔데 그거 공이 아이가 공에 그 머리 꽂아서 미친년 아이가 그거 대통령실 인증 미친년이다. 화보 사진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정상적인 국가입니까? 아닙니다. 아, 진짜. 국가 공식 인증 미친년. 어? 국가 인증은 안 예뻐요. 진짜 안 예뻐요. 나도 안 예쁘다니까. 나도 이쁘지 않아요. 본인은 좀 알아야 돼. 안 예뻐요. 김소희와 마이크 그런 말 하면 또 줄리 빠들이 어? 물어보서 그런 말 한다 그런다니까. 내가 더 이뻐요. 아니요, 아니 50 넘어서 자랑할 게 성형 잘하는 얼굴밖에 없나. 그럼 성형의 그 의사를 칭찬해야지 와. 주인을 칭찬을 어떻게 하니. 얼마나 인견이 들어보면 아직까지 50 넘어서까지 외모를 갖다가 자랑하고 지랄하고. 국정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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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 코스프레 김건희를 특검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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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가주자 허위 경력 김건희를 특검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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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좋습니다. 마음은 정말 김건희로부터 풀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불쑥했습니다. 윤석열과 함께 김건희 사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좋습니다. 이제 이어서 불안동 특보 가도록 하겠습니다.